안녕하세요, 시청자. 안녕하세요, 이청자. 여러분은 시청자. 아니, TVN 하면 예능이잖아요. 그렇죠. 이 TVN에서 12년 개국 이래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두둔, 윤식당 2! 재밌기도 재밌지만 힐링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유명하거든요. 네네. 1단 같은 경우에는 발리에서 찍었어요. 그래서 뭔가 자연과 함께 여유롭게 사는 삶을 보여줬다면 진짜. 근데 이번 윤식당 2 같은 경우는 스페인으로 갑니다. 스페인? 요, 세뇨리타! 한국인에게는 유명하지 않은 곳으로 갑니다. 어디냐? 스페인 남부에 위치한 테네리페 섬 까라치코 마을에서 작은 한식당을 열고 이제 운영하는 이야기를 담은 건데요. 자, 나연석 PD가 또 일을 냈죠. 무슨 일을 냈나요? 테네리페 섬 가라치코. 이 일간지에서도 이 윤식당 2가 방영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보도를 해주셨고요. 어머머. 또 가라치코 시에서는 이 시 공식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한국에서 윤식당 2가 방영해 우리 가라치코에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올 것 같다라는 호의적인 반응까지 있었고요. 지금 방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외국에서 외신들이 그 정도면 인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현지에서의 반응이 뛰어났기 때문일 거예요. 왜냐하면 와, 나 이번에 윤식 식당 갔어. 너네 한국 TV 부르면 내가 나올 거야. 내가 나올 거야. 난 SNS에 영향력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나영석 PD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아니, 이번에 첫 손님이 좀 특별한 손님이 윤식당에 찾아오셨다고. 부부가 출연을 해주셨어요. 네. 덴마크 부부셨는데 알고 봤더니 전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어머. 그래서 실제로 청와대에 먹었었던 음식보다 더 맛있었다라는 답변에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청와대? 인구가 적은 섬에서 이 한국의 핫 셀럽이죠. 박서준 씨까지 등장을 하고. 서준이? 네, 알바생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알바생 있으면 매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보러 가야죠. 눈도 딱 찍어야죠. 쾅쾅쾅. 여러 셀럽들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독특한 관심을 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정말 힐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스페인을 가지 않았지만 마치 가서 유유자적하게 즐기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윤식당 2 뭐 이미 대박이긴 하죠? 맞죠. 그럼 앞으로도 더욱더 대박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대박났어요. 네, 대박났어요.